자, 봅시다.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인데,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거듭제곱 형태, 그러니까 지수의 형태인데, 처음 들어가는 반이니까 일단 먼저 얘기하면, 일단 수원의 개념책은요, 일단 지수라는 놈, 당연히 뭐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다 나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내용 하나, 그 다음 로그에 대한 내용 하나, 로그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로그에 대한 내용 하나,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 하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수열에 대해서 하나. 크게 네 가지예요. 크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인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본다면 수열이나 뭐 뭐든 다 중요하겠지만 함수에 대한 내용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가 나중에 모의고사 치거나 할때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이과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좀잘 봐놔야 되는 파트예요. 지수 파트는요, 말 그대로 우리 지수가 뭔지는 압니다. 밑과 지수라고 그러죠. 맞지? 지수인데, 자, AB 밑이죠. 밑이 실수고 MN이 자연수일 때, 지금 이게 자연수라고 나왔는데요. 자, 어차피 자연수가 되든 자연수가 아니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 하는 건 잠깐 봅시다.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은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더한다는 거 알고 있죠? 곱해져 있는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AM 플러스 N제곱이 되고요. 얘는 갈로나면 곱하면 되고 또 분배협칙 개념도 다 돼요. 자, 5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나누기인데요. 나누기는 쌤하고 중학교 때부터 수업했던 사람들은 요 나누기에 대한 방법을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봅시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중학교 과정인데 지금 뒤쪽에 나오는 그 지수의 확장 파트가 나와버리면 쌤이 설명해 줄 내용인데 미리 알아놓으면 좋아요.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곱하기 나오면 지수끼리 뭐 합니다? 더합니다야. 그럼 나누기 하면 지수끼리 뭐 한다? 뺍니다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2제곱 하면요. 2의 3제곱이 돼요. 맞죠? 그럼 다시 2의 3제곱 나누기 2의 3제곱 하면 얘는 2의 0제곱이 되죠. 맞나요? 빼면 2의 뭐 2제곱 나누기 2의 3제곱 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은 자연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자리에 나오는 놈들은 뭐로 나와야 된다? 실제로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 맞지? 근데 이게 지수 확장이라 나오면 나중에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얘는 2의 3제곱, 2의 0제곱이라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식이든 0제곱은 1이에요. 자, 왜 0제곱은 1이냐? 다시 볼게요.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3제곱 이렇게 따지면 A의 1제곱이란 말은 그냥 A를 한번 곱하라는 말이고 A의 2제곱은 A를 두번 곱하라는 말이고 A의 3제곱은 A를 3번 곱하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A의 0제곱은 애들이 0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주어가 뭐냐면, A의 1제곱은 1에다가 A를 한번 곱하세요야, 원래가. 그럼 얘는 1에다가 A를 2번 곱하고, 얘는 1에다가 A를 3번 곱하라는 거고, 그럼 얘는요, 1에다가 A를 곱하지 마라. 맞죠? 그래서 1이 돼버립니다. 앞으로 0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1입니다. 밑이 뭐든 간에 1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나중에 함수 그래프 할때 많이 써먹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는요, 실제로 2의 제곱, 2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는 2의 3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책에서는.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요거 1로 적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마이너스는 우리 역수 개념입니다. 역수 개념. 그래서 함수에도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역함수라고 불렀었죠. 맞지? F 인버스 이렇게 역함수였어요. 역함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뭔데요? 역수죠. 숫자니까. 그래서 아, 이 마이너스가 역수를 뜻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2의 1승분의 1이다. 요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문제 풀때 쌤이 차근차근 도와줄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n제곱근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많이 안 나왔는데요. 그냥 한번 볼게요. 자, a의 n제곱근 요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같이 합니다. a의 n제곱근은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쓰던 걸로 먼저 언급해 볼게요. 5의 2제곱근,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거 한글로 적어야 되고 2는 또 생략이에요. 원래는 요렇게 읽는다고. 5의 제곱근. 알겠니? 한글로 적어야 되는데 그거 보여주기 편하려고 내가 한글 숫자로 적어봤는 거고. 자, 이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맞나요? 우리 흔히 중3 때 배웠던 거죠. 제곱에서 5되는 숫자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4의 제곱근도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뭐 일단은. 맞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5번에는 이게 2뿐만 아니고 다른 숫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로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자, 보세요. 8의 3제곱근. 8의 3제곱근이란 말을, 말 뜻은 뭐냐면 어떤 수를 3번 곱했는데 8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숫자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말 뜻 이해했나요? 그러면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8 되는 숫자를 찾아줘야 되겠죠. 맞지? 그거 몇 개 나올까요?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8이 나왔어? 3개 나와야 되겠죠. 왜? 이 말 뜻이 이거잖아. 어떤 수 X를 3번 곱해서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X 3제곱이 8이니까 이거 3차 방정식이 돼버리고 일반적인 해는 3개예요. 맞죠? 당연히 이거 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 어떻게 구해요? 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거 인수분해해서, 쌤 인수분해 정도는 지금 빨리 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 연습하셔야 돼요. 됐나? 인수분해해서 이거 0 대기 하는 값이 쌤 X는 2고요. 이거 0 대기 하는 값이 X는 뭐 나오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얼마 돼? 2분의 반근의 공식 됩니까 전부 다? 반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A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버려요. 자, 결론적으로 해는 몇 개다? 3개예요. 맞죠? 자, 근데 실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여기 실수를 물었다 내가. 맞지? 실수도 실수가 제일 많이 언급돼요. 일단은 할 때 이런 걸 계산하라는 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수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n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정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어떤 거? 2의 4제곱근.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2가 됐다. 이거 실제로 계산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맞지? 실제로 해는 몇 개 있어? 4개 있겠죠. 맞나? 그 중에서 실수가 2개 나오고 허수가 2개 나옵니다. 보통. 자, 지금 내가 그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얘는 어떻게 정리해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해가 좀 귀찮겠죠? 맞지?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합니다. 잘 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실수만 언급한다면, 자,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실수만 언급한다면 이거죠. A의 n제곱근은요 일반적으로, 자, 부호는 다 떼고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n제곱근 A라고 읽으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예전에 중3 때요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의 차이가 있었어요.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였고요 제곱근 4는 그냥 2입니다. 알겠나? 자,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잡아. 원래는 a의 n제곱근 부호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호는 안 적었다 했어요. 아직 설명을 안 해서. 근데 보통 표현은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요런 놈을 n번 곱하면 a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루트는요 일반적으로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루트 3을 몇 번 곱해야 3이 돼요? 두 번 곱해야 되죠. 그게 앞에 2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3제곱근 3은요 이러한 놈을 몇 번 곱해야 3이 된다는 거야? 세 번 곱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제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 자, 봅니다. 이제 그러면 실수가 중요한 건데 실수는 요겁니다. n이 짝수일 때, 여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볼게요. n이 짝수일 때는요 a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예로 보면 이거죠. 4의 요거 양수입니다. 요거 A예요. 이거 제곱근
요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2죠. 맞죠? 2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했죠. 제곱이란 말에 2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4의 2제곱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너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맞나? 자, 짝수일 때 양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옵니다. 항상. 항상.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A가 0이에요. 무슨 말이냐? 0의 짝수 제곱근. 그러니까 쌤이 그냥 얘로 이루어둔 겁니다. 이거 0밖에 없죠. 0은 부호가 없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음수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자,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있긴 있지만 실수 범위 안에서는 없어요. 알고 있나?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실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없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홀수일 때는요, 홀수일 때는 편해요. 자, 봐라. 4의 3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요, 그냥 답은 3제곱근 4입니다. 자, 다시 0의 3제곱근. 내가 지금 왜 따로 언급 안 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하냐면 이거예요. 음수 마이너스 2의 3제곱근 이렇게 적힙니다. 쌤,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거 안 되지 않나요?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배웠던 제곱에 대한 형태였고, 세제곱, 그러니까 짝수가 아닌 홀수 제곱에서는 음수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요. 맞지? 음수가 들어와도 된다 이거지. 실수입니다. 실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포인트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요, 실수의 개수가 두 개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다시, 0의 짝수 제곱근은요, 한 개, 0입니다.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어요. 알겠니?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진 않는다는 이 말이죠. 다시, 이번에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홀수 제곱근은요, 실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두 개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도 않고요. 무조건 한 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n부터 할게요. n제곱근. 그 n제곱근의 n이 짝수이면 어떤 수의 몇 제곱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짝수 제곱근이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는 두 개 나오고 0일 때는 한 개 나오고 음수일 때는 안 나온다고요. 얘가 짝수 제곱근일 때는. 근데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이 뭔 말인지 알죠? 제곱근, 네 제곱근, 여섯 제곱근, 여덟 제곱근 이런 거.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이 a 값이 뭔지는 몰라도 n 제곱근 할 때 그 n이 홀수이면 이 앞에 있는 값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의 개수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애들 헷갈려하는데, 자, 어떤 수를 네 번 곱해서 어떤 수를 네 번 곱해서 4가 됐다. 됐나? 자, 그거는 뭐예요? 4의 4제곱근이죠. 4의 4제곱근은 몇 개야? 4의 4제곱근은 몇 개예요? 4개죠. 4제곱근은 4개예요. 실수 2개, 허수 2개.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낚이는 거야. 4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다시 봅니다. 7을 하자. 7의 4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예요. 7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예요? 2개죠. 이게 홀수고 짝수고는 중요하지 않고 부호가 중요한 거지. 맞나? 다시 5의 5제곱근. 됐나? 5의 5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예요. 5제곱근이니까요. X5승의 X5번 곱했더니 5 나왔다는 말이잖아. 그때 X가 묻는 거니까. 오차 방식이죠. 자, 근데 5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몇 개야? 1개야. 왜? 홀수 제곱근은 앞에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실수의 개수는 1개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까 것만 내가 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였다 했어요? 5제곱근의 개수는 5개. 그 중에 실수가 1개. 그럼 4개는 허수로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거 중요한 거야. 다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문제에서 많이 쓰이고 보통 책에서 언급하면 바로 이제 문제로 접근하는 게 요 내용이거든요. 몇 제곱근을 구하라 이런 말보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자, 똑같은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얘는요. 얘는 일단 뭐부터 쌤이 언급할까? 요거부터 보자. 요거부터. n제곱근 a죠. 맞죠? n제곱근 a를 n번 곱한 거는요. 잘 봐. 요 m이 이 a의 m제곱으로 가도 돼요. 요거 요 안에 집어넣어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나? 그러면 잘 봐. 요거 a의 n제곱근을 n번 곱하면 a 나오는 건 당연하죠. 맞지? n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관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밖에 있는 루트, 흔히 얘기하는 너가 루트 위에 있는 조그만한 숫자가 지금까지는 2가 생략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숫자가 적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2는 생략해도 됩니다. 3 이상으로 나오면 여기 숫자가 적히겠죠. 맞지? 그때 곱하기 할 때는요, 여기 나와있는 이 숫자가 같을 때만 계산이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흔히 얘기했던 얘는요, 이 앞에가 둘 다 2였기 때문에 12로 읽었던 것뿐이야. 루트 12. 알겠니? 근데 얘가 하나는 2고 얘가 하나가 3이면 그냥 곱하기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내용이고요. 분배법칙 똑같이 성립하고요. 루트가 두 번 들어가 있는 이중근으로 가는데 이중근의 형태에서 풀이 방법은 보통 그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너 교육과정 전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데 그래도 그냥 적어놓으면 얘가 m, 얘가 n 이랬으면 얘들끼리 곱한 거 적어놓으면 돼. 요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밖에 루트 위에 붙어있는 이놈과 안에 있는 요 놈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곱하기 해도 되는 거죠. 예로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는요, 요렇게 적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얘 두 배, 얘 두 배 하면 똑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왜 이런 식을 할까요? 이런 식을 해야 밖에 숫자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고 밖에 숫자를 같게 만들어줘야 안에끼리 곱하기가 가능하거든요. 알겠니?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계산으로는. 이제는 그냥 계산이야. 계산. 알겠어요? 이제는 계산입니다. 지금 파트는 계산에 대한 언급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거듭제곱근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책 보면서 갑시다. 27의 세제곱근은 3뿐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27의 세제곱근은 3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 틀렸죠? 잠깐만. 말은 조금씩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3개 나와야죠. 맞죠? 지금 얘는 뭐만 적어놓은 거야? 실수만 적어놓은 거예요. 맞죠? 세제곱근이니까 3개 적어야 되죠. 2번,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없대요.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왜요? 한 개 있어요. 홀수 제곱근은요, 무조건 한 개 나옵니다. 알겠어요? 짝수 제곱근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2개, A가 0일 때는 1개, A가 음수일 때는 없다가 돼야 되겠지만. 3번,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4제곱근이니까 해는 원래 이거 4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인데 원래는? 4개인데 그 안에 실수가 2개고 허수도 2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루트 625라고 나왔는데요. 루트 625는 실제로 25죠. 맞지? 그래서 25의 4제곱근 중 음의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5다 돼있어. 25의 4제곱근 맞나? 25의 4제곱근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25의 4제곱근이면 이렇게 들어가고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실수니까. 맞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 5입니까? 지금 5제곱이죠? 그럼 얘는 실제로 이렇게 적히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 돼 안 돼요?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버려요. 2는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요.
맞지? 그 중에 실수는 이게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루트 5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5를 4번 곱해야 뭐가 나오거든? 25가 나오거든요. 이해됩니까? 왜 틀렸는지 이해되겠어요? 이해 될 리가 있나? 효림이. 제곱근 64는 뭐예요? 제곱근 64는 이거예요. 2제곱근 64. 제곱근 64, 2는 내가 생략된다는 거야. 지금 계속 적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안 적어요. 맞지? 제곱근 64는 부호를 뿔마 붙이면 안 됩니다. 뭐의 제곱근은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제곱근 먼저 나왔다는 말은 루트부터 적으란 말이기 때문에 부호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8입니다. 8. 되겠니? 되겠어요? 자, 좀 이따가 내가 바로 시켜서 정리시킵니다. 이거 2번하고 3번은 좀 이따 바로 정리시키니까 대표 유형 바로 가봅시다. 자, 4번 봅니다. 4번. 4번부터 옳지 않은 거 올래요. 1번 한번 볼게요. 2의 4제곱 나왔어요. 자, 푸는 거 좋은데요. 앞에서 보세요. 지금은. 우리 지금 처음 보는 사람 많잖아. 243은 일단 숫자가 크기 때문에 거듭제곱으로 소인수 분해시켜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 돼요. 243은 누구 거듭제곱이에요? 3의 5제곱입니다.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요. 이거예요. 얘는 3의 5제곱입니다. 거든요. 그럼 이거 약분됐어. 약분됐는데 얘가 1이 된다는 말은 루트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2부터 루트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요. 이거 1, 1 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3만 되죠. 그게 맞는 말이죠. 얘는. 2번 봅니다. 2번. 얘는 4제곱근 3. 4제곱근 27돼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숫자는 작을수록 편합니다. 27 소인수분해 시키면 3의 3제곱이에요. 자, 아까 우리 성질에서 배웠죠? 바깥에 있는 숫자 두 개가 같다면 안에 있는 두 숫자 곱하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3의 몇 제곱 돼요? 4제곱 되겠죠? 그러면 쌤 이것도 약분돼야 안 돼요? 되네요. 3이죠. 이해됩니까? 3번 더 보겠습니다. 3번. 3번은요 조금 귀찮게 돼있지만 따로따로 해보면 되죠. 얘는 3제곱근입니다. 맞나요? 얘는 6제곱근이에요. 다시 왜? 쌤 요 앞이 2 생략되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얘들 둘이는 붙으면 곱하기로 바뀝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6제곱근이 되고요. 256인데 256은 4에 가는데 우리 더 줄일 수 있죠. 4는 2에 8제곱이죠. 맞죠?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약분 되냐 이제? 약분 아직은 안 되죠? 왜 안 돼요? 바깥에 있는 숫자가 다르잖아. 맞지?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들어가는 거야? 같게 해줘야 되죠. 맞지? 자, 같게 해주면 한꺼번에 적어도 된다 했어요. 아까. 맞지? 그러면 분모는 원래 2의 8제곱이었고 자, 요거 정리합시다. 얘가 3이 6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2배 했다는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요도 뭐 해야 돼요? 2배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결론적으로 얘는 6제곱근 하고 2의 2분의 1의 6제곱 해도 됩니까? 맞나요? 밑에 2가 6개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의 6제곱. 맞지? 그러면 또 약분돼 안 돼요? 되네요. 답은 얼마나 나와요? 2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3번도 맞는 말입니까? 맞죠? 4번도 옵니다. 우리 루트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에 덧셈 빼셈 나와도 편안하게 하면 돼요. 자, 일단 3,3,3,3 다 똑같은 3이니까 우리 요거는 좀 편하게 하고 안에 있는 숫자만 빼냈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원래 54, 루트 54야. 앞에 봐라. 루트 54라는 거는요. 앞에가 요거 2였잖아. 맞지? 지금까지 생략했었지만 근데 루트 54 이거 원래 빼낼 때 어떻게 적어요? 요렇게 적었는 거 맞나? 요렇게 적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거 두 개는요. 쌤 밖으로 나가고요. 하나로. 맞지? 그리고 못 나가는 놈들은 루트 6 이렇게 적었어요. 기억나나? 우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러면 쌤 이놈이요. 이번에 어떻게 나오냐면 3제곱근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 3개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얘가 밖으로 나가서 얼마? 3. 얘는 3개가 없으니까 아직 루트 안에 살아있어야 되겠죠. 근데 앞에 형태가 뭐니까? 3제곱이니까 3제곱근이니까 요렇게 적어줘야 돼요. 지금 이해됩니까? 쌤 말 이해되겠어요? 빼내는 거 잘 빼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게 얼만데요? 3 3제곱근 2죠.
자, 요거 적을 때 조금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3의 세제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됐나? 그 다음에 16 해보자. 16. 여기 계산이니까. 16은 2 몇 개 나와요? 2 4개 나오니까 2 4개 중에 3개는 밖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럼 뭐가 나가요? 플러스 2 하고 뭐? 세제곱근 2 이렇게 남나? 맞아요. 2 하나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빼기 얼마 돼야 돼요? 세제곱근 2죠. 똑같습니다. 이제는 문자 정리 똑같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동량 정리하면 되죠. 3 더하기 하면 5고 5에서 1 뺐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4. 그리고 세제곱근 2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러면 4번 더 맞네. 그럼 답 5번이겠네요. 자, 그럼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볼게요. 자, 얘는요, 실제로 밑에는 4제곱근 11이고요. 얘는 3제곱근 11이에요. 전체에 얼마고? 12제곱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다 했죠?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맞나요? 그러면 요거 약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건 11의 몇 제곱? 4제곱이죠. 밖에 1 돼버리면 루트는 없어진다 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이거 약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얘는 11의 몇 제곱? 3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11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라. 되겠어요? 정리됐나? 채훈이 쉽지? 어렵나? 어려워? 자, 봅니다. 이게 계산이 빠르게 되는 건 연습이 필요한 거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알겠지? 이게 별로 많이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아까처럼 개념 관한 문제 있죠. 실수의 개수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암기식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계산 문제는 많이 풀어야 속도가 빨라져요. 자, 나머지 것들도 계산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8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음 식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데 이번에는 문자가 여러 개 나오죠? 맞나요? 문자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한번 해볼까? 잘 봐봐. 2a 3제곱, b 제곱 곱하기 3a 제곱, b 4제곱 나누기 뭐 2a 제곱, b 2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고 문자도 문자끼리 계산하고 맞지? 같은 것끼리 계산하잖아. 똑같아요. 1번도 봅니다. 1번. 일단은요. 얘는 A 먼저 정리해볼게요. 됐나? A 먼저 정리하면 얼마 돼요? 얘는 내가 일부러 2를 적어주고 있는데요. 맞지? 아니다. 우리 한꺼번에 6으로 맞춰놓고 하자. 그냥 한꺼번에 해봅시다. 6으로 맞출게요. 그냥 쌤이. 6으로 맞추면 얼마 돼요? 앞에 요거 2입니까? 그럼 요거 3배 해야 되지. 그럼 안에 있는 거 지수도 전부 다 몇 배 해주면 돼? 3배. 그럼 A에 몇 제곱? 3제곱. B에 9제곱이죠. 3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나누기. 됐나요? 그 다음에 쌤 한꺼번에 한다 했죠? 그럼 한꺼번에 쭉 적을게요. 그냥. 자, 이번에는 또 6이야. 그러면 몇 배 해줬죠? 그럼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라는 거죠. 그럼 A에 몇 제곱? 4제곱. B에 몇 제곱? 8제곱. 곱하기. 5번은 얘 6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되죠, 얘는.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요. 됐나요? 네. 자, 정리합시다. A만 먼저 정리할게요. A, 3, 4. 나누기니까 빼기 하면 되죠. 더하기니까 1입니까? 네. 계산하면 A에 몇 제곱 나와요? 0. 0제곱. 아까 0제곱 뭐라 했지? 1. 생략합시다. 패스. 됐나? 그 다음 B 한번 해봅시다. B는요? B, 9 빼기 8 더하기 5가? 맞지? 얼마 나와요? 8. I, 6. 6 나옵니까? 네. 그럼 B에 6제곱이가? 네. 어? 쌤 이어놓고 보니까 이건 그냥 B네요. 약분 되죠? 네. 이해 돼요? 네. 단순 계산이죠, 맞지? 2번. 2번. 일단 하나씩 뜯어놓고 볼게요. 하나씩 뜯어놓고 볼게요. 위에 거. 자, 따라왔습니까? 쌤 말하는 거. 위에 거. 첫 번째 분자만 정리한 겁니다. 전체 밖에 3 있고 또 안에 4 있으니까 3, 4, 10이 돼버린 거야. 따라왔나요? 밑에 거는 뭐 돼요? 15제곱근 A가 되겠죠? 곱하기. 자, 또 합시다. 위에 거. 20제곱근 A입니까? 밑에 거. 12제곱근 A인가요? 또 15제곱근 A입니까? 또 밑에 거는?
20제곱 꺼내야죠. 맞지? 이거 뭐 맞추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약분이 되니까요. 어떤 모양이든 똑같은 것들은 날아간다는 거. 맞아요? 됩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입니다. 3번. 3번 저 천천히 볼게요. 하나씩. 첫 번째 A는 몇 제곱근이야? 맞나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A는 몇 제곱근이죠? 2 아니야? 8이죠. 앞에 4까지 계산해줘야 돼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그렇지. 이거를 지금 곱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제 한꺼번에 맞춰줍시다. 그럼 뭘로 맞춰요? 16으로 맞춰버렸네. 됐나요? 그럼 여기 얼마 곱해야 돼? 그럼 A 4제곱이가? 그 다음 여기는 얼마 곱해야 돼? 2인데 곱하기 나왔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또 곱하기 나니까 더하기. 얘 16인데 원래 얼만데? 1. 결론. 얘는 16제곱근 A의 7제곱이죠. 되나요? 어렵나? 요까지는 할만하죠. 단순 계산이라서 그래요. 단순 계산이라서. 뒤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됩니까? 일단 요까지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야 되고요. 됐니?